그레이 호수를 보러 출발합니다. 가는 길 옆에 보니까 지금 설산을 발견했어요. 설산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쪽은 날씨가 맑은 것 같아서 얼른 저쪽으로 걸어가보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거의 갑자기 폭풍과 함께 비가 흩뿌리는 수준을 너무 거의 쏟아붓는 수준으로 와가지고 잠깐 나무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오다가 딱 지금 여기만 파란하늘, 여기만 여기까지. 날씨가 진짜 10분도 아니고 5분에 한 번씩 바뀌어요. 5분에 한 번씩. 지금 12시고요. 출발한 지 한 2시간 됐는데 밥 먹으려고 했는데 또 비 와가지고 간식만 간단하게 좀 밥 먹을 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뒤에 배경 너무 예뻐요. 아직 산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 신발 상태입니다. 마지막. 오늘 흙탕 물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샌드위치야? 어? 그럼 샌드위치야. 무슨 쓰레기 아니야? 아니야. 드디어 텐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 왔습니다. So we are five. One last thing, there are two foxes that live around here and they know where they can find food. So one recommendation is to join all your food and bring it to reception to my partner's side for you. Okay. You have until 쓰레기 버리는 데가 쓰레기통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를 자기가 먹은 거, 뭐 쓰레기가 남은 거 다 자기가 가지고 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꼭 여기 올칠 때는 꼭 쓰레기 봉투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텐트가 있는 곳의 풍경입니다. 네, 오늘 토레스 데 파인의 트레킹 3일차인데요. 오늘 좀 힘들다는 브리타니코 전망대를 갔다 오려고 하고요. 한 왕복 10시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45분 정도 됐는데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하샤워가 마감이 되기 전까지 얼른 돌아와야 합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실제로는 영상보다 더 선명하게 보는데 뭔가 영상에서 그렇게까지 선명하진 않은데 드디어 브리타니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브리타니코 전망대 갔다 와서 점심 먹으려고 냇가에서 물을 길었는데 약간 불안하게 날이 지금 먹구름이 지금 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숟가락 젓가락도 안 가져와가지고 나뭇가지 약간 주워가지고 젓가락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만들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먹고 지금 먹구름이 다가오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짬뽕입니다. 아, 살짝 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7시 26분이고요. 드디어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해서 결국엔 7시 반 안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또 따뜻한 물이 나올지도 모르는 희망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씻고 나와야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진짜. 신기하다. 콘스프와 각종 밥. 진짜 진하다.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짐이 많아요. 지금 4일차인가 우리? 지금 4일차인데 음식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2kg에서 한 9.5kg 정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무겁습니다. 옷도 버리고 싶어. 모양이 엄청 신기해요. 뭔가 모여가지고 허리케인이라도 만들 것 같은 그런 모양. 지금 4시 좀 안 돼서 다행히 일찍 도착을 했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오는 내내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기 바람이 엄청 부는데 여기 원래 바람 물어보니까 바람이 원래 많이 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밤에도 엄청 바람 엄청 불 것 같은데 와 진짜 엄청 많다. 별이 진짜 많아요. 진짜 아쉽게 영상에는 안 담기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오늘 드디어 토다파에서 제일 유명한 삼봉을 보러 가는 마지막 트레킹 날입니다. 말이 가는 데는 별로 안 높은데 사람이 가는 데는 엄청나요. 드디어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어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바람이. 저 오늘 날씨가 맑아서